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약간 넓혀서가 될까요? 아까 했던 이야기는 대충 그런 거였죠. 당면, 목전의 과제 중에 가장 딱 앞에 놓여 있는 것, 박근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였습니다. 이제는, 촛불의 과제의 2차적인 아젠다이죠. 일단 박근혜를 내려앉혔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전국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걸 가장 작게 말할 때, 이제 60일 안에 치러야 할, 아마 5월 9일이 되기가 가장 쉽겠지만, 뭐 5월 8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5월 8일이 되면 산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투표율이 아주 낮아질 것이고, 그래서 5월 9일로 될 겁니다만, 5월 10일은 법정 기한을 넘겨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5월 9일에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합니다. 그 14시간 동안, 5천만의 국민에서 4천만의 유권자가 좀 넘겠습니다만,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제도를 가장 크게 볼 때, 그 기본 이념은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민의 자기 통치를 의미합니다. Self government. 그러나 5천만이라는 이 많은 수의 단위가, 이 인구가 직접 자신을 통치할 제도를 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이후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합니다. 모든 남녀 성인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대표를 뽑아서, 그러니까 대통령과 그 아래에 있는 정부, 행정부와 국회, 그리고 법원이라는, 이세 개의, 세 갈래의 권력 기관을 두고 그들끼리 독립해서, 민주주의 가치를 최대한 실현하되 상호 균형, 견제를 지속함으로 해서 국민의 진정한 뜻을 받들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의민주가 현실적으로는 부패하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까? 특히 대통령의 권한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를 넘어서서 입법부와 사법부까지도 통제하는 일들이 잦았고, 그래서 촛불이 일어났던 것이고, 촛불이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그러나 이 촛불은 더 이상 계속 똑같은 일을, 가령 세금을 얼마를 매길 것인가, 법인세를 몇 퍼센트까지로 올릴 것인가, 교육 평준화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다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민주주의의 경상적인 진행, 평시의 집행은 대의제를 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기관들, 그러니까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과, 그리고 국회의원들, 그리고 교육감 도 단위의 교육수장들까지가 지금은 직접 민주주의의 통제를 받는 기관입니다. 물론 앞으로
대법원장이라든지, 혹시 모르죠. 뭐 헌법재판소장이라든지, 검찰총장까지도 직접 민주주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매우 복잡하지 않습니까? 가령 대법원장을 법관들의 직접 선출, 검찰총장을 검사들의 직접 선출을 통해서 하도록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주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는 교육감도 조금 더 민주주의의 정도를 낮춰서 교사나 교육 공무원들의 직접 선출, 일종의 간접 선거지만, 그런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제의 이 절충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여기서는 지금 도저히 결정할 수가 없고 예단할 수가 없죠. 하여간 지금의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그래서 19대 대통령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고요. 이 전체 화면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근데 사실 제도가 문제였던 건 나는 아닙니다. 박근혜가 저렇게 처절한 종말을 일단 맞게 됐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인구의 아마 한 7, 8% 정도까지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제왕적인 권력이 문제다. 제도화돼서 보장해준 그 권력의 권한이 문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닙니다. 이재용이가 반쯤은 지금 부자로운 상태에 있긴 합니다만 재벌이 여전히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것은 재벌입니다. 물론 이건 문제죠. 근데 제도적으로 바꿔나가는 건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시점에서 헌법을, 제도를, 법률을 바꾸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 작동의 기본 규범인 헌법과 법률을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현재 법률을 제대로만 지켜도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장관이나 국회의원 등의 주요 권력기관들이 직무를 유기하지 아니하고 가령 7급 공무원 정도의 낮은 행정관리들까지도 법률이 규정하는 세부적인 절차를 악용, 남용하지 아니한다면 그 부패만 사라진다고 해도요. 가령 뭐 주요 통계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은 대체로 17, 8%는 올라갑니다. 지금 노인 자살률, 무슨 경제 지표에서의 불평등, 청년 실업 수많은 지표에서 OECD 중에 우리가 거의 꼴찌입니다만 현행 법률 제도만 제대로 지켜지고 거기에서의 부정부패가 제대로 척결 청산이 된다면 GDP의 성장에서부터 시민 일반의 일상생활에서의 만족도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20%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지킨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법은 법의 내용의 특성에 따라서 그 실제 집행의 관행이 비뚤어질 수 있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최소화시켜야 한다 하는 점에서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원 집정 부재냐? 무슨 국가 권력이 지역과 중앙을 나눌 때 연방제로 바꿔야 할 것이냐? 이렇게까지 직접 연결되는 건 난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법을 제대로 지키는 주요 법률과 법률 담당관들의 자세, 책임감 있는 실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매우 작게 좁게 잡은 것이지만 지금 당면 과제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은 거의 확정됐다고 하죠. 문재인은 당선된다. 40%의 국민 지지를 받는 더불어민주당에서 70%에 가까운 내부 지지를 받는 후보가 문재인이다. 따라서 그만 해도 5735 그쵸 뭐 그 계산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겠죠? 대체로 40% 넘는 반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고 문재인이 당선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난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거긴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만,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았던 정치 집단도 있고,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투표를 했던 시민 일반도 있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정화를 하고 자기 반성을 하고 새로운 대오를 갖고 와서 또다시 국민들에게 읍소, 호소를 함으로 해서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범좌파가 아닌 중도나 또는 우파 둘이 일치 단결해서 가령 하나의 통합된 후보를 내세운다면 혹시 그쪽이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이 지금 당선된다라고 확정적으로 예언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경선으로 보더라도 이재명과 안희정이 사실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이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충 40, 15, 10 정도의 범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10% 안 되죠. 근데 여기가 거의 뭐 합치면 일단 10%. 여기가 뭐 지금은 아주 형편없지만 한 5% 받는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난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들 중에서는 그래도 형편없는 사람들이 아닌 것으로 볼 때에는 남경태가 제일 낫다고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1%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통합대표가 되기도 어렵지만, 만약 이를 치고 남경필이 10%로 올라섰다, 이러면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합쳐서 10%가 됐다. 그리고 여기가 어딘가 어때서 대충 합치면, 아무리 합쳐봤자 40%입니다, 대충. 그러면 이게 지금 경쟁이 안 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실 알 수 없는 겁니다. 촛불에서 박근혜를 쫓아낸 것하고 19대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을 것인가의 문제는 다른 겁니다. 심상정은 지금 이들보다는 조금 많죠. 아마 한 3%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물론 당선은 안 되겠죠. 그러나 내년에 지방자치 선거가 있고 하다가 보면은, 좁은 의미에서의 진보를 제도권에서는 대표하는 쪽인데, 이쪽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죠. 대통령 선거에서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서의 결과를 교두보 바탕으로 해서, 2018년 이후의 전국에서 좀 더 큰 몫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기가 가령 5%까지 갔다. 여기가 5%다. 여기가 10%를 유지한다. 그리고 물론 뭐 우수를 싹 빼고 여기가 50% 남짓 쓰이 득표로 집권을 한다. 이럴 때 그때부터 한국 정치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밝은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겁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초점은 여기 있습니다. 대체로 어떻게 보더라도 당선은 이 셋 중에 한 사람이 할 겁니다. 대통령 자리는 셋 중에 한 사람이 차지할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 국민 일반이 대체로 50% 넘는 사람들이 진짜 문재인을 지지하는가?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문재인이 당선되면 진짜 국정현안을 제대로 처리해낼 것인가? 그것도 사실은 회의스럽습니다. 물론 안정이나 이재명 중에 한 사람이 되면 더 바람직한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난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이 되는 것보다는 안정이나 이재명이 되는 게 더 낫다. 그렇게 봅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은 예비 후보들이 활동하고 있는 시대입니다만 시기인데 이 시기 동안 이 3자는 결코 분열해서는 안 됩니다. 뭐 물론 더 바람직하게는 5년 전을 4년 전을 생각할 때 여기까지 합쳐서 통합 후보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바라서는 난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좁은 의미에서의 진보 이쪽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포기하는 게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가 19대 대통령의 결론을 결정지을 수 있는 몫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좁은 의미의 진보는 자신의 입지를 확보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그만큼 지지를 보내주면 됩니다. 다만 안정 이재명 문재인은 본선 가기 이전의 내부 경선의 과정에서 찢어지고 밝아져서 이쪽이나 이쪽으로 넘어가서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거의 소나기에 잡혀 있는 당선 가능성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셋은 분열하면 안 됩니다. 이 중에 누가 후보가 되든지 간에 모두가 힘을 합쳐서 그 마지막 결론 당사자의 당선을 위해서 최대한 힘을 모아야만 합니다. 원래 이 사람들도 사실 훌륭한 사람들이죠. 아름다운 행동들을, 실천들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2, 3년, 3, 4년의 행적을 통해서 볼 때 이 사람들은 누구도 다 합치더라도 대통령 당선이 될 자격은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 합쳐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 크게 볼 때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갈랐을 때 19대 대통령은 여기서 나옵니다. 이쪽에서 나오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심상정이 대표 주자가 될 일은 아마
없겠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물론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선 이전에 경선 과정에서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100% 안 됩니다. 그러나 안희정이나 이재명이 내부 경선 과정을 통해서 문재인의 압도적 우위를 바꿔내서 올라설 수는 있다고는 봅니다. 두리뭉술이 봤을 때 가장 큰 지지를 받는 개인, 이 지금 확정됐다고 볼 수 없는 것은 가령 호감도에 못지않게 비호감도 또한 여기가 가장 높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지금 뭐 130만 명 정도 넘는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 후보 추천 국민경선 그 지원자들 이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게 200만이 넘을 수도 있고 뭐 그럽니다. 그럴 때 그리고 꼭 바람직하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병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호남 주민들의 이 일반적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범민주라고 말할 수 있고 반동이나 수구 집단이나 그 개인은 결코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수 없다 라고 하는 일치 단결된 지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 아주 민주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대로 병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그 민주 표심 한 400만, 500만 될 겁니다. 그들에게서 비호감도 매우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는 게 문재인이라고 할 때에 안정이나 이재명 중에 하나가 딛고 올라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도 하여간 누가 최종 낙점을 받더라도 나머지 두 사람은 그 세력들은 범민주 세력에 또는 약하지만 범진보 세력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집권을 위해서 공동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누가 되든지 사실 크게 차이는 없죠. 다만 비호감도가 강한 사람보다는 비호감도가 좀 적은 사람이 된다면 나는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실. 난 개인적으로는 뭐 세 사람 다 비슷하게 가깝고 사실 이재명은 난 거의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사실 여기서 빠져버린 김부겸이나 박원순 같은 사람이 난 개인적으로 훨씬 가깝습니다. 그리고 개인으로 볼 때는 준비가 훨씬 많이 되어 있는 게 손학규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가깝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까운 거 아닌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여간 대체로 누가 되든지 될 것이다. 누가 경선에서 우위에 올라서거나 간에 최대한 그 당선을 위해서 협조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19대 대통령은 지금까지 쌓인 폐단, 쌓인 폐단 적폐죠. 적폐를 청산하는 데에 성실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경선 과정에서 나오는 보수화의 타협이나 협조나 컴프로마이스 그러니까 이 절충이나 그건 사실 일종의 정치적인 표현입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적폐 청산은 추진할 거라고 나는 봅니다. 그 점에서는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적어도 여기로 가고 있는 표심이 이리로 가지는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최소한의
적어도 촛불 민심에 반영된 민주지향 새나라 건설의 의지는 바뀌지는 말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 엉뚱하지만 앞으로 이걸 따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도 잠깐 이야기를 사실은 했는데 지금 차기 정권이 이렇게 해야 할 과제, 역사적 과제가 크게 이 네 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불평등을 최소화한다. 불평등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불평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걸 없애기 위한 제도가 보장한 권력의 노력을 해야만 한다. 경제적인 평등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할 것. 정치적으로 정당성이 있는 권력을 운영해야 한다. 소통하고 대중과의 관계에서 외면하지 아니하고 여론의 향배를 언제나 중시하는 다수 민심의 실질적인 지향에 언제나 주목하는 그런 권력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역사의 정통성입니다. 100년 넘어 우리는 역사를 왜곡한 상태로 잘못된 인식을 가져왔고 2세들에게 이걸 심어왔습니다. 친일파가 사실은 역적보다 더한 매우 강력한 역적입니다. 임금을 죽이고자 하는 역적 이상의 역적입니다. 최근에 가령 한일 관계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한 소녀상의 처리에 대한 대일 굴욕 자세, 사드 배치에 있어서의 대일 굴욕 자세, 독도 문제에 대한 어중간한 자세, 이 모든 게 어디서 오냐? 네오콘, 신보수, 신우파, 사실은 신이라고 붙였지만 구우파, 구보수보다 훨씬 악랄한 보수입니다. 사실은 보수가 아니고 숭우입니다. 더 좁게 말하면 친일파입니다. 친일, 친미 그 세력에 비굴하고 비열한 그 책동을 저지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차기 정권의 의지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사실은 지금 이 후보들이 제대로 표현해 왔냐? 겉으로 볼 땐 모두가 또 똑같이 지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 여기 약간 이렇게 빼면요 대충 이 오른쪽 사람들은 정치의 정당성은 지향하지만 경제에서의 평등을 핵심으로 한 정의의 실현이라든지 역사에서의 정통성 을 실현하는 데는 매우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크게 볼 때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제대로 된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고는 난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낫긴 하지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더 가장 큰 것은 여기에 있다고 난 봅니다. 이거에 관해서는 어떤 누구도 제대로 된 의지, 자세, 태도 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고 있지 않아요. 옛날에 싹수가 약간 있었어요. 한 3년 전까지 손학규가 그 약간 있었고 또 안희정도 그게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경제정의, 정치의 정당성 이건 확실하게 표명하고 있고 역사의 정통성까지도 분명히 지향하고 있지만 여기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오늘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로 보면 이 세 가지에서 보다 명확하게
올바른 자세를, 올바른 방향을 지시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이재명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또 다른 원천적인 하자가 또 사실 없지 않죠. 하여튼 그 내용은 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은 무엇이냐? 지금 대중은요, 촛불 시민을 포함한 대중은 본인들이 이걸 진짜로 의식하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난 의식하고 있고, 이것은 몇 시간에 걸쳐서든지 강력하게 해명할 여유가 있습니다만, 이건 따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생각 이상으로 지금 이야기하지 않겠는데요. 우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사느냐?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느냐?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민과 권력기관의 관계가 진짜 뭐냐? 노동의 소중함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잘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가령 남북 문제, 서울과 평양의 관계, 넌 여기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집중적으로는 여기에 있습니다. 평양의 권력조차도요, 60년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민족사의 정통성, 이게 경제의 정의고 정치의 정당성이고 역사의 정통성이고 문화의 정체성입니다. 여기서 평양 정권은 좀 애매하지만 역사의 정통성에 관해서는 그런대로 일관된 자세를 한 1975년 정도까지는 유지해 왔습니다. 문화의 정체성에도 어느 정도 형식상의 원칙을 표명해 왔어요. 그러나 이게 문화의 정체성의 핵심은 뭐냐? 민족입니다. 민족. 역사도 주체는 민족이고 문화의 실질적인 주체는 사실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평양 정권이 지금까지 보여온 민족은 온당한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비뚤어진 민족주의입니다. 똑바르게 된 올곧은 민족주의를 제대로 소화해내서 그 미래 비전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정치인과 집단이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것이고 그 이후에 한국 정치를, 문화를, 경제를, 역사를 올바로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나는 봅니다. 지금 촛불 시민도 정치 집단도 대표 주자들도 아직은 이 네 가지 중에 이 가장 큰 것, 이거에 관해서는 뚜렷하게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간씩 의식하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있죠. 가령 도올, 김영옥 또 꽤 많이 이걸 의식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아직 그게 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우실 하나, 뭐 여러분 잘 아주 낯설게 들릴 겁니다. 우실하, 윤내현 같은 제대로 된 이 뿌리가 그런대로 단단한 민족주의 사관을 가지고 있는 문화중심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 나한테는 매우 소중한 벗들입니다. 이 사실 말하자면 소수인데요. 그러나 이 소수는 그냥 소수가 아닙니다. 이 잠재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퍼지면 10년 안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7천만 민족 대중, 더 올라가면 8천만까지 갈 겁니다. 미국이 아마 한 200만 되죠? 일본? 미국과 일본만 해도 한 300만 정도는 됩니다. 우리 민족 성원들이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앞으로 우리가 누구이냐, 내가 왜 사느냐를 제대로 깊이 있게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공유하고 사회 속에서 실현하는 그런 실천의 공동의 마당을 이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걸 이끌거나 이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 움직임들을 보장할 수 있는 대표 주자와 정치 집단이 집권하기를 나는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함께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